토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지역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5월 단체도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농협 창고마다 재고살이 쌓여 있는데 햅쌀 수확까지 앞둔 상황. 농민들은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들이 빠른 주행을 이유로 인도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주행 모습에 포착했습니다. 여객선과 공사용 철선이 충돌한 사고, 공기관이 한전이 발주한 공사였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니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지역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5.18 단체도 8.15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의 역사 왜곡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5.18 기념식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5.18 유족 등 5월 단체가 기념식에 불참한 겁니다. 보수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에 맞서 싸운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노래잖아. 우리 딸 노래여보다 이 노래가 다른 노래가 아니여. 그런데 왜 못 부르겠냐. 이 봄째에서도 왜 못 부르겠고 그러냐. 그 말이여. 최근 5월 단체들이 이례적으로 8.15 광복절 행사에 불참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사관 논란이 있는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을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로 보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부정을 끊임없이 보수 정권에 당해왔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광복절 행사에도 참여 않고 또 김영석 관장이 물러날 때까지 저항할 것이다. 전국 48개 역사학회와 단체도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지적하며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관장이 지난해 한 일간지에 쓴 기고문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극우적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학계는 역사관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윤 정부에서 주요 자리에 임명되고 있다며 역사 왜곡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식민지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비슷한 인물들이 거기에 수장으로 다 임명이 되었죠. 이 같은 논란에 광주시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18과 위안부 문제에 답변을 거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인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자들의 기용을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역사 왜곡 우려에 정부가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쌀 산지 가격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크게 줄면서 지난해 생산된 쌀이 전국 농협을 비롯한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데요. 농민들은 햅쌀이 나오기 전에 재고 물량이라도 추가로 격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간 2만 톤의 쌀을 가공 판매하는 강진의 한 농협. 이맘때쯤이면 비어 있어야 할 창고들이 지난해 생산된 쌀 포대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저온 창고가 가득 차면서 남아도는 쌀들은 이렇게 비만 겨우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쌓여 있습니다. 실제 전라남도 내 농협 뼈 재고는 지난해 29,890톤에서 98,674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 추산 전국 쌀 재고 물량 역시 51만 톤이 넘어가는 상황. 판매를 안 해서 남는 게 아니라 판매는 예년보다도 더 많이 했으나 결국은 우리가 작년산이 너무 벼가 많이 생산돼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어렵게 기른 햅쌀을 내다 팔 수조차 없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이미 쌀 한 가마니 기준 17만 8,476원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18% 급락했고 올해 예상 수확량도 지난해와 비슷해 추가 가격 하락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는 수확기 때는 17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농민들 심정으로는 대공황이죠.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란이 정부의 통계조사 오류 등 잘못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370만 톤 가운데 소비량 등을 뺀 초과 생산량을 전년보다 15만 톤 이상 줄어든 9만여 톤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매입 등 쌀값 안정 대책이 정해지다 보니 실제 지난해 시장 경리량은 2022년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결국 계획과 달리 세 차례에 걸쳐 15만 톤이 추가 매입됐지만 이후 가격은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초자료가 맞았다면 안 나갔을 것이고 조금 틀렸을 것인데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서 빨리 정부 정책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농민들은 현실에 맞는 추가 시장 격리 등을 요구하기 위한 논갈업기 투쟁을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전라남도는 재고 쌀 10만 톤 추가 시장 격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긴급 논평을 통해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지켜내는 곳이라며 친일파를 비호해온 김 관장의 임명은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특별 성명을 통해 친일의 잔재, 밀정들이 공개적으로 회개치고 있다며 윤 정권의 퇴진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의 불법 주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빠른 배달 등을 이유로 인도 위까지 질주하면서 시민들은 혹여나 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진 시각 목포의 한 인도. 산책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시민들 사이를 질주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행여나 부딪힐까 벽 쪽으로 비켜서는 건 시민들입니다. 피한다고 옆으로 해도 그 속도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들 좀 발생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막 달리는 거 보니까 그냥 좀 속도도 막 빨리 내고 그러니까 좀 무섭다 막. 인근 무안에 위치한 한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인도를 걷는 시민들 사이 역시 오토바이들이 가로질러 내달립니다. 한낮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는 물론 우편 배달 오토바이까지 도로가 아닌 인도를 이용합니다. 자전거를 타던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보행로를 오토바이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이로 비껴가면서 또 막 빵빵 울리면서 그러고 위험하게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이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잘 못 피해요. 오토바이 피해간다 하지만은 좀... 그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 등 업무상 시간 단축이 인도 주행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오토바이가 인도 통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는 모두 215건. 이 가운데 4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배달 업체를 방문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그 기동대와 파출소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격자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그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인도위 오토바이 불법 주행. 느슨한 단속을 틈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객선과 공사용 철선이 충돌한 사고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해당 현장은 공기관인 한전 측이 발주한 공사인데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김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신안군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 해역을 다니는 여객선 현황입니다. 오전 7시 무렵부터 오후 7시 때까지 6척의 여객선이 하루 12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고 여객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더욱 늘어납니다. 당일 공사를 시작한 건 오전 7시쯤.
공사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여객선들은 평소처럼 운항했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전은 해경과 해수청에 작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객선 안전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센터와 당사자 선사에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전 측은 나아가 바다 횡단 공사가 10년 만이라며 여객선 운항을 관할하는 운항관리센터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운항센터가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일이 있을 거라고 예견을 했으면 어떤 사고가 나겠습니까? 다 피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과연 그럴까? 5년 전 목포항 앞바다. 바다를 건너는 해상 케이블카 공사 중 처진 지름 30mm 철선이 승객들을 태운 400톤급 여객선 레이더에 걸려 운항이 1시간 이상 중단됐습니다. 오랜만에 공사라면 유사 사고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대비했어야 하지만 한전 측과 시공업체는 이를 무시한 셈입니다. 또한 신안해역 송전선로 구간에는 일반 전선보다 1.5배 무거운 특수 전선을 설치하면서도 인입철선 처짐 현상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쓰지 않던 특수 전선을 쓰다 보니까 우리 예상보다도 더 많이 처졌던 거예요. 비상상황용 안전선박 두 척 가운데 한 척이 운항을 못한 사실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 쉬쉬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완도군이 내년 8월 8일 제6회 섬의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년 섬의날 행사는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해양레포츠체험과 해양치유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완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섬의 가치를 확산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해상풍력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들과 함께 싱크탱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문가 위원회를 공급망과 인프라, 인력 양성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해상풍력 분야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 가격 상승으로 불법 양식 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라남도가 10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양식 시설 설치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소유자 파악이 힘든 불법 시설물은 신속하고 대대적인 행정 대집행을 시행하고 해당 검찰청에 처벌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패럴림픽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안군이 장애인 스포츠인 슐런 체험 교실을 한 달 동안 운영합니다. 슐런은 사각형 보드 위에 나무 토막으로 만든 원반 퍽 30개를 밀어넣어 점수를 얻는 종목으로 이번 체험 교실은 매주 토요일 삼양읍 애증복지재단 성산정신요양원에서 전문 강사 2명이 요양원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목포와 신안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오늘부터 추모어록 특별전과 헌화 공간을 운영하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생 100주년 서거 15주기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신안군 아이도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오후 3시 암태면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전남예총 주최로 영원한 평화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또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는 오는 17일 신안군 하이도 생가를 방문해 대통령의 민주화 평화, 인권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하진 전남도당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김하진 위원장이 지난 2021년부터 3연속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 국민통합위원회 역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호남인의 목소리를 정부와 중앙당에 잘 전달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소통과 화합을 추진해 지역 갈등과 정치 분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이 어제 목포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위한 애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목포운영위원연합회와 목포학부모회 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목포무한신안교육발전특구와 목포목여고통합,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역의 학부모회 등이 주도해 행사를 진행한 것이 고무적이라며 향후 목포 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목포 MBC가 창사 56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역 소멸과 공영방송의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포여가 목포 MBC 신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순규 대표이사는 지역 소멸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공영방송 위기 대응과 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지역방송과 지역문화 발전에 노력해온 기관단체 등의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우수 직원들에게도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문화제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목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넋기림 퍼포먼스와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시민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린 것을 계기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전용 부두에서 200톤급 신형 경비함정인 215정 취역식을 열었습니다. 215정은 지난달 건조돼 목포해경에 배치됐으며 최고 속력 시속 50km에 항속거리 1260km의 경비함정으로 승조원 15명을 태우고 서해를 지킬 예정입니다.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감염 취약시설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4만 2천 개를 시군 보건소에 지원하고 주의를 감시 체계를 확대했습니다. 이달 첫 주 전국에서 신고된 코로나19 환자는 30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36% 증가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7일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에서 제2회 전국 디저트 경연대회를 열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0팀을 대상으로 목표를 대표하는 디저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대한민국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목포랑 카페쇼를 통해 다음 달 열리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와 10월 목포 미식 페스타 등 미식 관광의 도시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30일까지 올해의 자랑스러운 전남인 수상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남인은 경제, 사회봉사 등 6개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도민에게 희망을 준 전남인 또는 기관과 단체라면 도민 20인 이상의 연설을 통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을 챙기시고 하천 범람이나 침수 등의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위가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 최고 체감 더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큰 만큼 건강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33도, 함평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에 해남과 강진 34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3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먼바다로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9분입니다. 당분간 폭염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eef라고 Quattro Cheese도 하잖아? 그건 치즈 파티라고. Beef라고 Quattro Cheese를 더 하라고. Quattro Cheese Beef라고 Quattro 버거킹 더 맛있더라고.
도일아 뭐해? 푸른 꿈을 꾸지. 구도일 뭐하니? 세상을 꾸지. 바쁘다 바빠 좋은 내일을 위해 구도일 can do it. SOE 당신의 얼음은 지금도 녹고 있다. LG 퓨리케어 얼음 정수기. 국내 최초 냉동 보관이니까 더 단단하고 오래 시원하고 깨끗하게 처음 얼음 그대로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얼음 정수기. 비프라구아퍼의 콰트로 치즈도 하잖아? 그건 치즈 파티라고. 비프라구아퍼에 콰트로 치즈를 더하라고. 콰트로 치즈 비프라구아퍼 버거킹 더 맛있더라고. 도일아 뭐해? 푸른 꿈을 꾸지. 구도일 뭐하니? 세상을 꾸지. 바쁘다 바빠 좋은 내일을 위해 구도일 can do it. SOE 당신의 얼음은 지금도 녹고 있다. LG 퓨리케어 얼음 정수기. 국내 최초 냉동 보관이니까 더 단단하고 오래 시원하고 깨끗하게 처음 얼음 그대로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얼음 정수기.